네, 오미자 2kg 준비했습니다.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지요. 오미자를 깨끗이 씻어서 건져서 담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미자는 빨리 씻어야 돼요. 빨간 물이 다 빠지니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네, 이 정도만 씻어서 소쿠리에다가 네, 이렇게 씻으면 골고루 잘 씻어집니다. 반복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줍니다. 예전보다 오미자 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. 10kg에 12만 원 달래요. 인터넷 주문 가능하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사서 이렇게 담가 보세요. 열매를 딸때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게 잘 따는 게 좋아요. 모양새 그대로. 너무 익은 거는 잘못 따면 뭉그러져요. 다 했습니다. 꼭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지저분하게 많이 나왔죠? 이거는 버리고 물기를 더 충분히 빼서 술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깨끗이 손질하고 나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. 이거 찌꺼기 나가는 만큼 양도 줄었어요. 이렇게. 자, 이제 술을 담가 보겠습니다. 소쿠리에 담아놨더니 위에는 물기가 다 없었었어요. 말랐어요. 밑에는 촉촉한데 열탕이 된 항아리에다가 이걸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. 4.5리터 병이에요. 네, 항아리에 반 이상이 돼서 그만 넣고 여기까지만 넣고 이거 조금 남은 거는 작은 데다가 장식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큰 데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독할 수도 있으니까. 네, 담금주에 설탕 넣는 분도 계시잖아요. 저도 설탕도 넣고도 하고 그냥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냥 설탕 안 넣고 할 거예요. 설탕을 넣으실 분은 미리 흰 설탕을 2kg 기준에서 한 70g만 넣고 이렇게 섞어서 재놨다가 하루나 뭐 하루 종일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녹으면 설탕이 녹으면 소주를 부으면 돼요. 자, 술을 붓겠습니다. 항아리는 큰데 술은 많이 안 들어가요. 네, 딱 맞아요. 너무 가득 채우지 말고 약간은 덜 채우는 게 맞아요. 네, 여기도. 제가 쓰는 항아리는 뚜껑에 이렇게 걸름망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. 이런 걸 쓰시면 좋아요. 나중에 술을 따를 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네, 과일술은 담근 지 3개월 되면 건더기는 걸러주고 술은 술대로 따로 보관하면 색감도 곱고 변질도 없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담궈놓으니까 이쁘기도 하지요. 술을 못 마시면 선물도 해도 되고 장식용으로 이렇게 담아놔도 참 보기도 좋아요.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모루술도 이렇게 담아놨는데 모루술이 벌써 일주일 지났는지 그래요. 벌써 진하게 이렇게 우러났어요.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잘 우러났어요. 설탕을 넣으면 발효가 잘 되고 색감이 아주 곱게 빨리 우러난답니다. 네.
오늘 오미자 술 담그기 영상 올려드립니다. 이렇게 한번 담궈보세요. 감사합니다.